Cause of with you. One lov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되게 비싼 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팁들을 소개할 거예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한 빵을 자르는 칼이에요. 메탈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술용 브러쉬지만 메이크업 브러쉬로도 되게 손색 없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수정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 그리고 오늘은 20살이 된 구독자 겸 아는 동생과 같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서 메이크업을 촬영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메이크업인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 나 되게 페인이지 않아? 좀 좋죠. 좀 수정 화장을 하면서 내가 요즘에 구입한 제품이 있거든. 그거 소개하면서 같이 수정하는 법을 같이 해보자. 제품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짠!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쓰는 그런 팔레트야. 스틸 팔레트인데 이게 거의 메이크업 뿌에보나 에스쁘아에서는 거의 2만원 돈에 판매를 해. 근데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면 2,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어. 어디에 쓰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내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수정하는데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먼저 내가 카멜 메이크업 할 때 사람들이 베이스 메이크업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영상이 너무 길어서 그 부분 자르긴 했는데 지금 그 방법을 그대로 알려줄게. 이 스틱 팔레트 용도는 파운데이션이나 컬러를 믹스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립스틱도 여기다 살짝 긁어가지고 이제 붓으로 칠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또 피부 톤업을 위해서 이거 미백 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을 믹스해서 베이스를 깔아줄 거야. 그 비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미백 크림을 너무 많이 쓰면 너무 하얗게 돼서 이 정도의 조금 원하는 양만큼 믹스해서 사용할게. 그럼 이거 양 조절을 할 때 좋겠네요, 그러면? 그지. 손등이나 이런 데다 쓰면은 좀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위생적이고 또 그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화장품을 좀 자기 색대로 쓸 수가 있어.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해 볼게. 건조하니까 미스트 한번 뿌리고 할게. 그리고 피부 베이스를 하기 전에 지금 수정 화장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보면 눈가가 조금 많이 번졌을 거야. 그래서 면봉으로 이 눈가를 조금 지워주고 할게. 눈가리요? 자. 그 바를 때 보통 결대로 바르라고 하는데 언니는 솜털 같은 게 밑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바르게 되면 이 방향대로만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뭐 밑으로도 발라주고 내어주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결대로 발라줬다가 그 다음에 그 엇갈린 방향으로 한 번 더 여러 번 이렇게 발라줘야지 결이 사라져. 확실히 조금 피부가 여기만 더 밝아 보이지? 네. 미백크림을 사용하면 다크닝이 좀 줄어드는 거를 느낄 수 있어. 그러면은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사용해도 돼. 미백크림을 먼저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두 단계가 생기잖아. 그래서 나는 한 번에 같이 믹스해서 쓰는 편이야. 근데 커버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좀 안 좋을 수 있겠지? 근데 너는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잖아. 네. 대학교에 올라가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메이크업이 뭐야? 가장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저한테 제일 잘 맞는 메이크업을 빨리 찾고 싶죠. 내가 처음에 대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노니까 애들이 다 아이라인을 두껍게 칠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하고 있으면 내가 되게 눈이 작아 보이는 거야. 걔네들은 눈도 크고 아이라인도 두껍게 그리니까. 내가 그래서 나도 욕심이 나서 아이라인을 이만큼 그려놨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자기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되게 얇은 편이라서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려주는 것보다 얇게 그려줘야지 그 쌍꺼풀이 그대로 좀 보이면서 눈매가 예뻐 보이거든. 근데 저는 무쌍인데 이렇게 두껍게 칠해도 다 묻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두껍게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무쌍이니까요? 너 같은 무쌍은 아이라인을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얇게 시작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눈 위까지 아이라인 위치를 잡아주고 그냥 바로 이렇게 칠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눈 떴을 때 예쁘게 보일 수 있는 팁이야. 다음에 그러면 내가 무쌍 메이크업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연스럽지? 네. 언니 그럼 클렌징 할 때 목도 같이 해줘야 돼요? 얼굴 했던 것처럼 2차 클렌징까지 다 해줘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나 같은 경우는 폼클 할 때 목까지 하고 그다음
우리 스킨으로 얼굴 닦아내잖아. 그때 목이랑 귀 부분까지 다 닦아내면 메이크업을 좀 잔여물까지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 나 이렇게 해서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쳤어. 어때? 아까랑 피부톤을 봤을 때? 환해졌어요. 그치? 확실히 네. 환해지고 네, 톤 전체가 균일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2,000원에 구입을 했다고 했잖아. 내가 미술을 할 때 되게 많이 썼던 붓 브랜드거든? 이거는 바바라. 어쩐지 좀 비쌌어. 이렇게 주황색 있는 붓이 비싼 붓이야. 그리고 요거는 화홍. 화홍은 그래도 가격 대비 조금 저렴하면서 괜찮은 붓을 구입할 수 있는데 솔직히 내가 이거 두 개 다 써보진 않고 딱 느낌으로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 이거는 거의 8,000원인가 구입했던 것 같고 이건 4,000원 이렇게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립을 바를 때도 되게 좋고 특히 내가 이걸 왜 샀냐면 컨실러 스팟 부분 가릴 때 되게 좋아. 내가 컨실러 붓을 갖고 있는데 한 3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 그 피카소 브러쉬가 되게 좋아. 메이크업 아티스트들도 되게 많이 쓰고 좋은데 가격이 되게 비싼 편이야. 그래서 그것도 또 컨실러 브러쉬를 구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구입한 이거는 미술용 붓이고 내가 한번 스팟 부분 어떻게 가리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컨실러를 여기다 덜어서 사용하도록 할게. 이거는 나스 컨실러고 내가 12월 추천템에도 소개했던 제품인데 되게 커버력이 좋아. 넓적하고 부드러워서 스팟 부분을 가리는데 되게 좋아. 와, 지금 내가 보면 여기가 점을 뺐던 자리야. 여기를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매트한 컨실러라서 그렇게 많이 안 묻어나는데 좀 묽은 컨실러라면 이렇게 바르고 나서 파우더를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톡톡톡 얹어주면 이게 딱 밀착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아,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하고서 어떻게 지우냐? 정말 간단해요. 그냥 흐르는 물에 쓱쓱쓱 닦아주시고 휴지로 닦아주셔도 되고 메이크업 클렌징 티슈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닦아서 휴지로 한 번 더 닦아서 보관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좀 더 청결하게 쓰시고 싶다면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알콜 솜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아주 간편하죠? 오늘은 민가든의 꿀 아이템으로 소개했던 메이크업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민가든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민가든이 힘이 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